자, 아까 보신 대로 일단은 좀 작업을 하다가 드디어 점심시간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네. 좀 이제 고기도 좀 구워 먹으려고 하는데 경치도 상당히 좋죠? 네, 한번 보여주세요. 야, 기가 막히네요. 물이 어, 일단은 점심 먹고 또 다시 그쪽 반대편 축대 쌓은 곳 물 또 채우고 한번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멀로 TV 안녕하세요. 애니멀로의 테드입니다. 오늘은 연못사나이 6편으로 찾아왔습니다. 6편에서는 저희가 드디어 물을 채웠는데요. 우선 5편에서 말씀드린 대로 물 채우기에 앞서 바닥에 깔 2.5톤, 무려 2.5톤의 자갈을 깔았습니다. 사실 포크레인을 부르려다가 우리가 만들어가는 의미가 없겠지 라며 손으로 퍼내리려고 했는데 1분 만에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트럭에서 내리기 쉽도록 입구 쪽이 아닌 연못 옆쪽에서 자갈을 내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작아 보이기도 하는데 마대 하나당 무려 500kg입니다. 500kg. 총 5마대 2.5톤입니다. 이렇게 삽으로 퍼내 무게가 줄어든 마대는 손으로 끌어내려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자갈을 사실 여기서 이제 용달차로 불러서 2.5톤을 내리려고 그랬는데 여기가 들어올 수 없는 지역이라 지금 저기다 내렸습니다. DK가 지금 앉아 있는데 그대 또 찍어 2.5톤이죠? 야, 이런 자갈 2.5톤입니다. 강자갈이에요. 내려보죠. 이거 어떻게 내려요? 이거 또 삽질 해야죠. 파이팅. 자, 트럭에서 퍼내린 자갈은 다시 삽을 이용해 아래쪽으로 내려주고요. 아래쪽에서는 바가지로 퍼서 연못 바닥에 깔았습니다. 그래도 바가지가 꽤 많은 양이 담겨서 2시간? 2시간 조금 안 되게 시간이 지난 후에 다 깔 수 있었습니다. 자갈을 이렇게 까는 동시에 큰 돌을 이용해 안쪽 경계선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혹시 모르는 연못 붕괴를 막기 위함이었는데 이 작업도 정말 만만치 않았습니다. 실상할 것 같다 이거. 아, 아까 그 자갈 내리는 거에서 지금 내 아예 갔어. 아! 조심해야 돼. 네 얼굴 쪽으로 힘을 주라고. 하나, 둘, 셋. 오케이, 그렇지. 다시 하나, 둘. 또한 연못 바깥 경계선은 보다 자연스럽게 마감하기 위해 돌도 사용했지만 나무도 이렇게 사용해서 완성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둥그렇게 나무로 축대를 대줬는데 마지막에 뽑아온 게 저긴가요? 요겁니다. 네. 네. 일부러 이렇게 좀 해놨. 이걸 마지막으로 하고. 물을 일단 투입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자갈 조금 더 깔까요? 네. 네. 자, 일단 자갈 작업을 완료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여주시면 지하수가 올라가는 이 호스를 연결해서 자갈에 있는 연못에 물을 한번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DK는 혼자 남은 부분 자갈을 까느라 정말 고생하고 있네요. 자, 수도꼭지 작업도 처음 하다 보니 쉽지 않았는데요. 수평이 맞지 않게 작업을 했더니 물을 켜는 것과 동시에 물이 위쪽으로 새어 나왔습니다. 안 돼요? 미치겠네, 이거 못하겠네. 몇 번의 시도 끝에 그냥 호스를 꽂았더니 얼떨결에 성공! 괜찮아요? 제가 좋아하는 표정 됐네? 이렇게 보이시죠? 예. 오! 됐다. 오케이, 이제 꽉 조이게 돼. 호스가 길다 보니 펼치는 작업도 정말 만만치 않았습니다. 50m 호수 한 개로는 모자라서 내려가는 중간에 두 호수를 이어주는 작업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잘하네. 네. 자, 드디어 다 와갑니다.
이게 자, 이제 기본적으로 연못에 물이 유입되는 위치에 호수를 놔뒀고요. DK가 올라가서 물 호스를 켰습니다. 옵니다. 네. 물 소리가 들려요. 와! 성공이다!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물이 정말 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물 채워지는 건 내일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내일 아침에 다시 물 채워지면 그때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날이 밝았습니다. 네. 팔에 붙인 패치 뭐예요? 패치예요. 이거 무슨 패치? 화상방지. 웃기고 타는 거 방지. 지금 둘 다 골병이들 지경이라서. 네. 아무튼 어제 지하수가 나온 다음에 물이 어느 정도 찼어요? 네. 이제 여기도 물이 차야 되는 네. 부분이에요. 네. 전체 저기도 저기가 다가 아니라 네. 저 위쪽까지 다 물이 차는 거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한 어느 정도 찰까요? 한 여기? 그 정도. 허리 정도. 허리 정도. 네, 허리 정도까지는 찰 것 같습니다. 그 정도까지 차면 이제 좀 물고기를 넣을 정도의 연못이 완성되지 않을까. 네. 네. 일단 이 부분을 한번 보시면 네. 여기 보시면 뭐 저희 영상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에요. 네. 요게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심이 올라오기 때문에 네. 안에 있는 모습을 하기 위해서 물 채우기 전에 요렇게 살짝 기표로 레이아웃을 좀 했습니다. 네, 이게 예. 이렇게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물속에 잠기는 무조건 잠기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물고기들이 예. 여기 사이 왔다 갔다 하는 예. 저희가 만약에 물속 촬영을 하게 되면 예. 카메라를 요 돌이나 이런 데 두면 또 통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또 잘 예. 보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다 그런 생각을 해서 한 겁니다. 네. 그냥 단순히 잠기는 게 아니라 좀 많이 잠겨요. 예, 그 정도까지 잠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이렇게 한 번 더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좀 많이 했나요? 예, 윤곽이 좀 나오고 있어요. 네. 이런 틀은 다 됐고 네. 요 전에는 저희가 수생식물들 쫙 심어가지고 뭐 자동 정화도 되고 보기도 좋게. 예, 보시면 예. 알겠지만 여기를 층층이 돌을 좀 뚝으로 막아놨어요. 그죠? 그다음에 자갈도 좀 깔아놓고. 그래서 여기다가 여기는 수생식물 존으로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 위쪽이랑 이쪽 예. 이렇게 하고요. 전체적인 연못 그 구조는 일단은 수심은 한 제 허리 정도까지는 올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가 가장 낮은 부위고 그다음 한 요 정도까지 차게 할 것 같습니다. 한 1m. 예. 네. 그리고 여기가 가장 넓고 이쪽도 이제 물이 흘러가게 하니까. 두 개로 나눈 듯해 지금은 보이지만 나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네. 결국은 다 찰 겁니다. 네. 수심이 이렇게 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물만 틀어놓고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물이 어떻게 채워지는지 네. 나중에 다음편에. 무슨 패치예요? 이거요? 네. 그 선크림 방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선크림 방지? 네. 자. 일단 어때요?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요? 네. 잼은 냉장고 있죠? 일단 잼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인사 안 해? 안 해. 안녕. 안녕. 끝. 이번 편이 연못 사나이 전체 중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만 물이 채워지고 나니 기분이 좀 색다르고 뿌듯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물까지 받아진 연못 잘 보셨나요? 연못 사나이 7편도 많은 기대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니멀로 TV